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열심히 길러왔던 이 멕시코 도롱뇽인 우파루파 친구를 제가 사육장으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자 여기 사진 보시면 전에는 처음에 왔을 때 다리가 다 뭉툭하게 다리가 다 잘려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재생이 되고 엄청나게 지금 건강한 상태인데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굉장히 수염도 잘라있고 눈도 굉장히 이쁘고 다리도 재생이 다 돼가지고 엄청나게 이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을 1년 정도만 잘 기르면 성체가 돼서 산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큰 수조로 바로 옮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들로 와봐. 오 진짜 이쁘죠? 오 보들보들해. 자 바로 이 사육장인데요. 자 원래대로라면 여기 사육장에 스포티드가 우리 긴 주둥이 고등어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친구를 요번에 수상님께서 번식 도전하신다고 해서 제가 앙컷 우리 긴 주둥이 고등어를 무료로 분양을 해드렸어요. 나중에 다시 데려올 계획인데 우선 자리가 비기 때문에 여기다가 겸사겸사 우파루파를 넣으려고 합니다. 자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점점 스케일이 커지고 있어요. 야, 다 들어갔다. 이 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가로 거의 90cm이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 10마리가 성체가 됐을 때는 좀 좁을지 몰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공간이 넓어서 친구들한테 되게 좋겠네요. 와, 굉장히 좋은 컨디션의 아가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뭔가 좀 휑한 것 같은데 여기다가 왠지 뭐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오 이게 제 샵이랑 한 10분 거리도 안 되는데 되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수초 전문점이 있었어요. 오, 저 우파루파한테 오늘 수초를 사서 넣어줄 건데 오 너무 많은데? 우와 이거 보세요. 우와 가득 찼습니다. 이런 것도 이쁠 것 같고 저런 수초도 이쁠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이름이랑 그 다음에 칸 빛에서도 자랄 수 있는 음성 수초 그 친구들을 제가 여쭤보고 사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딱 세라믹 도자기에 담긴 거에 딱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안녕 진짜 이쁘다. 안녕 구피들. 와 여기가 진짜 청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영상을 찍어도 진짜 깔끔하게 찍힌다. 약간 포뇨 닮았다. 포뇨 약간 포뇨 닮았어요. 안녕. 와 이것도 이쁘다. 이거 수초는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있네요. 와 약간 모수볼인 줄 알았어. 멀리서 봤을 때 모수볼 같은데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줄기 큰 게 있고 이렇게 넓게 퍼져서 동글동글한 형태를 유지시키네요. 이게 자른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동그래진 건가? 자 우리 새우 친구들이 열심히 이끼를 뜯어먹고 있어요. 와 이런 수조가 진짜 하나씩은 집에 있으면 굉장히 힐링 될 것 같은. 우와 우와 이렇게 자연이 담겨 있어. 우와 이런 거 진짜 배우고 싶다. 수초도 이름이 워낙 다양하고 이제 수질이나 이제 pH에 따라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도 다르고 다양한 걸로 알거든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숲이네요. 숲 들판 그다음에 나무. 와 진짜 최고. 와, 자 여러분들 지금 사실 너무 많아서 제가 수초 공부 좀 해서 따로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파루파 포커스니까 우선 구매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즉석으로 제가 또 바로 사왔습니다. 자 뭐 사왔냐면 우선은 수초는 이름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다 못 외웠는데 우선 이거랑 그다음에 이거 다 다른 거예요. 하나씩 지금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사왔습니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사왔고 여기다가 옮겨서 심어줄 겁니다. 자 이거 바로 뜯어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오. 자 준비한 수초를 넣어볼게요. 자
다 옮기고 나니까 굉장히 이쁘죠. 우리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활짝 펼쳐져 있는 게 보이시죠? 색깔도 굉장히 이쁘고요.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자, 이 친구들에게 한번 먹이 한번 줘볼게요. 먹성도 굉장하거든요. 저는 참고로 키울 때 양어장 사료를 먹여요. 이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이거 한번 줘볼게요. 슉? 슉? 와우. 우파루파는 배고프면은 자기 동족의 다리를 뜯어서 먹을 정도로 굉장히 먹성이 좋고, 멕시코 도롱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정 지역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보호종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소지하고 사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나중에 2m 이상의 사육장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성체가 됐을 때는 큰 사육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먹이를 정정정정 찾다가 먹이가 보이면은 바로 흡입을 저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이 자연에서 사료를 먹진 않겠죠. 바로 곤충이나 물고기 이런 것들을 다 먹는데, 한번 식용곤충이 귀뚜라미도 한번 먹여볼게요. 오파 오파. 어이, 귀여워라. 자, 과연 이 귀뚜라미도 먹을지. 흡입을 슉. 야. 오. 이야, 한 방에. 와, 육식은 오랜만에 하지, 친구들. 아, 입에 물고 지금. 오, 입에 물고. 씹었다가 넣었다 뺐다 합니다. 자, 뒤에 있는 친구도 잘 먹을지. 이건 진짜? 빠생! 오, 잘 먹어요. 와우, 꿀꺽. 어쨌든 오늘 멕시코 도롱뇽이 이 우파루파를 굉장히 열심히 키우고 있다, 그리고 호텔을 만들어 줬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우파루파 친구들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